자, 안녕하세요. 드레이크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을 것이냐면은 오늘 제 여사친과 함께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일단은 제 여사친이 제 바로 뒷건물이죠. 이제 피노키오 건물에서 네일아트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그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네일아트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요즘에 대학 철이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소래포구 가서 대학 먹으면서 이제 소주도 한잔하고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네일아트는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태어나서 진짜 딱 한 번도. 그래서 지금 처음인데 떨리네요. 약간 저는 일하는 공간이 남자만 있는 공간에서 일을 하는데 제 여사친은 여자만 있는 공간에서 이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 뭔가 떨리네요. 과연 드레이크의 여사친은 어떻게 생겼을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갑시다! 지금 더 H샵 난생 처음 네일아트를 받으러 갑니다. 받고 올게요. 친구 저기 있네요. 안녕. 뭐야 이거 난초야? 어, 키우고 있는 거. 나 오늘 뭐 받아? 오늘 케어. 뭔 케어? 큐티클 케어. 큐티클 케어? 아니, 긴장했어요. 아, 진짜? 왜 그래, 프로가? 난초 키워서 뭐가? 난 내일아 타고 가. 언제 예약하셨죠? 기다리셔야 돼. 제 친구, 제 여사친을 소개합니다. 말을 해, 말.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받은 건 뭐예요? 난초 제거요. 이거 털 보고 난초라 그러는데 대충 샵 소개 한번 부탁드릴. 아, 해줘라. 아, 여기. 여기는 네일을 하는 곳이에요. 아, 네일 하는 곳? 자리는 세 개가 있어요. 손님을 세 명 동시에 받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격표랑 재료들이 있어요. 아, 그리고 남자분들 내성 발톱 교정 많이 하러 오신대요. 아, 내성 발톱 교정 많이 하러 온대요. 내성 얼굴. 내성 발톱처럼 생긴. 여기 내성 발톱 교정. 너무 홍보야? 그냥 샵을 홍보해. 여기 내성 발톱 하러 오세요. 저 H샵.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으시면 받아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샵. 아, 했는데 못생겼어. 이런 것도 이쁜 거 아니에요? 네일아트 샵에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소래포구에서 봅시다. 나 친구가 퇴근을 해서 이제 소래포구 가려고 차에 탔어요. 친구가 이제 운전을 하는데 한쪽 길로 출발. 살아 돌아올 수 있을지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제 드레이크 사랑해줘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소래포구에 도착했어요. 근데 진짜 진짜 죽을 뻔했어요. 아니 미친 애가 나 아까 진짜 박을 뻔한 거 알아? 알지. 아까 백미러 봐 진짜 박을 뻔했어. 야 얘네 막 진짜 팔짝팔짝 뛰고 난리 났어. 튀어나오지 않게 네.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음식 잘하세요? 네 잘해요. 카메라를 보고 말해야죠. 어디 보고 말해요. 아 부끄러워. 근데 오늘 평일인데 사람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대화하고 광어. 광어랑 시켜서. 너? 이렇게 하나씩 드시면서 약간 식으면 이제 한번 살짝 켜서 하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팁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약간, 어휴, 이렇게 팁까지 주시네요.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네. 다리로 나가는 갑자기 나 소개되는 거 아니야? 어 그럴 것 같아. 야 일로 와. 너 진짜 만약에 팬 진짜 많아지면 어떡해? 갑자기 툭!
아 진짜로 그럴 수도 있잖아. 어, 야, 약간 방금 0.1초 생각했어. 약간 위에 봤어, 천장 봤어 방금. 이게 근데 이게 유튜브 채널 팠는데 지금 구독자 수가 20만 명, 30만 명 맞거든. 근데 요즘에 다 20만 명은 기본이던데. 근데 다 확실하게, 먹방하는 애들. 확실하게 뭔가 있어야지. 아니, 근데 먹방하는 애들. 근데 먹방은 진짜 안 돼. 재밌어. 네. 아니 근데 여자애들 막 예쁜 애들만 솔직히 좀 잘 되지 않냐? 예쁘다며. 아니 존나 예쁜 애들. 근데 너 수염 있어가지고 약간 좀 얼굴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다. 부럽다. 너도 길러. 아 나 입장 만져 존나 아파 진짜. 뭔데 안 따라? 뭐해? 너가 따라야지 너 옆에. 아 나 진짜 소주 펴야 돼. 소주로? 아 존나 아파. 있어? 네 있어요. 근데 막 개의식하네 진짜? 아니라고! 나 원래 존댓말 잘했어 그지? 향수를 뿌린다고? 아! 향수를 왜 뿌려 여기다! 나! 아. 갑자기 이걸 먹고 있는데 향수를 뿌린다? 나 근데 그것도 이상해. 뭐가 있는데? 오바이트 쏠려 하지마. 아니 쏠리나 모르잖아. 아니 근데 오바이트까지 쏠린다고? 이 향수는 뭘 비냅새 난다고! 여기 좋은데? 맛있긴 하다. 달았네. 이건 내가 해서 그래. 와, 죽을 고백 넘겨서 더 맛있는 거 같아. 맞아, 내 말이 그 말이야. 좀 나 좀 잘하지 않냐? 아까 그거 한 번 빼고. 아니, 야, 저번에는 사이드 미러를 안 펴고 운전을 하더라니까? 아 진짜? 그래가지고 내가 뭐가 이상한 거야 내가. 그래서 주위를 봤더니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는 거야. 한참 왔는데 출발을 했는데 한참. 너 아예 안 봤고? 그냥 직진만 한 거야 말 그대로. 깜짝한 거야. 뭐야 껍질 깜짝한데 안 깠어. 깜짝했는데 안 깠대. 야 아니 하나 있었어. 한 칸. 그 정도는 너가 알아서. 어. 그 정도는 너가 알아서 그래. 야 이왕 까주는 거 좀. 다 까주면 얼마나 친절하니? 어떤 거야? 야 까주는. 내 손맛이 들어있어 그 맛있는 사람. 아 너무 재밌어 생각나는 거. 이래봐. 새우가게 알바? 응. 괜찮다. 지금보다 돈 많이 벌듯? 쓰리다. 장 가지면 얼마네? 대학이야. 차 할부금 갚아야겠다. 네, 그 다음 죽어요. 네, 합격해. 아니 왜? 너 유리멘탈 아니라며. 그런 재수 없는 말을 싫어. 야! 나 새우로 짜야 왜 있잖아. 알았어. 엄마 지하철 타고 왔어? 지금 차가 있는 곳을 가고 있는데 차가 어디 차가 있는 곳에 가고 있어. 너가 차 있는 곳 가자매. 그럼 여기 어디야? 아 지나와야 돼요. 봐봐요 이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항상 이런 거예요. 내가 항상 집에 가면 택시 타고 집에 가다가 어제 집에 어떻게 갔냐? 노래방 간다며. 노래방 가야죠. 이거 어디냐고 우리 차. 노래타운 저기 있다. 어! 갯벌 2 노래타운. 들어가자마자 신발을 벗어야겠어요 여러분. 원하는 머리. 아니 그럼 갯벌에 그러니까 빨물인지 썰물인지 물어봐라. 아, 지금 밀물인지 썰물인지 물어보고. 시갈로만 썰물이야. 여러분들 인성입니다. 아, 여러분 힘들잖아. 해미를 일단 좋아하시기 전에 이제 인성부터 좋아하세요. 후잉. 욕한 거 다 해놓고 팬들한테 몰라 이 시갈로마. 예 지금 친구들이랑 아까 거기 횟집 이름 뭐였지? 뚱이네. 뚱이네에서 먹고 뚱이네로 왔어요. 아, 뚱이네에서 먹. 뚱이네. 뚜야. 뚱이네로 왔다. 뚜야. 이거 뭐야? 뚜야. 아, 뚜야. 이게 뭐예요? 일단은 이 친구는 거의 지금 몇 프로 갔어요? 20%. 20%? 근데 아까 그 비틀비틀 걸었어요? 저 안 비틀 걸었는데. 제가 말은 안 했지만 비틀비틀 걸리는 아닌데요? 게 거의 뭐 래퍼 수준이었어요. 아닌데요? 뭐 할렘 래퍼들이 약간 아닌데요? 좀 비틀비틀 걷는 것처럼 비틀비틀 걷더라고요. 아닌데요? 약한 줄 알았어요. 아닌데요? 또 노래방에 왔으니까 또 뭘 봐야 돼요? 노래 실력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랬는데 Tell me, tell me, tell me 이러고 하면 여러분 내 악플을 그냥 후려 밝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너에 대한 악플. 노래방 왔으니까 재밌게 놀다 갈게요. 재밌게 놀 거죠? 네! 여러분들 어제 거기 뭐야 친구들과 소래포 갔다가 노래방 갔다가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고 지금 여기 나오는 사진 보이시죠? 눈 뜨니까 이렇게 변해 있더라고요. 뭐 애들 말로는 뭐 가위가위보 져가지고 얼굴이 낙서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고 편의점 가서 물 사고 그러고 셀프 빨래방 가서 빨래하고 어쩐지 사람들이 저를 계속 보더라고요. 이 새끼 뭐야? 이 표정 어떻게? 그러니까 편의점 아줌마가
제 눈을 피했어요. 그런 저러고 다녔으니까 사람들이 진짜 유튜버인 줄 알았을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그러니까 여기 부천 오자마자 바로 잠들어가지고 영상을 찍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술이 너무 취해서 기억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억이. 다음에 또 제 친구 혜미와 같이 재밌는 컨텐츠로 자주자주 찾아뵐게요. 자, 그러면 드레이크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두바. 보시면은 엄청 깔끔해졌죠? 손톱이 엄청 길어졌어요. 이제 이 손으로 여러분의 머리를 이쁘게 잘라드릴게요. 가끔씩 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